안녕하세요. 마이그입니다. 오늘은 이제 펠리칸. 이 펠리칸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펠리칸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이제 미국 쪽 브랜드인데 정말 많이 눈으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펠리칸이다. 이런 제품이다가는 모르셨을 겁니다. 이제 펠리칸 아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방송 쪽, 방위산업 쪽, 이쪽에서 이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펠리칸이라고 하는 업체는요. 그러니까 방위산업 쪽에 고급 장비 케이스, 그러니까 총기라든가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장비 케이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적용용 총이라든가 이제 좀 이게 요만하게 네모난 케이스에 권총 같은 게 들어있는 케이스들이 나와요.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펠리칸입니다. 지금까지는 펠리칸이라는 업체가 프로페셔널, 전문가적인 장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장비라고 하면 이제 보호 케이스들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방진 방습 그리고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있는 이제 고급 장비들에 대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 사용용으로 나온 케이스들은 이제 미니 케이스 용도로 이제 이어폰이라든가 이제 조그만 이제 고가의 조그만 미디어 장비 이런 정보를 수납할 수 있는 이제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전문적인 이제 케이스, 그러니까 보호 케이스를 만들던 펠리칸에서 그 브랜드의 DNA를 그대로 이어받은 개인 장비, 그러니까 개인 아웃도어 용품들을 이제 많이 속속들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과 개인 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고 케이스, 그리고 조그맣게 이제 소형 툴박스로 사용할 수 있는 럭 케이스, 그리고 다양한 장비 케이스를 좀 더 저렴한 비용에 만나볼 수 있는 펠리칸에서 출시한 마이너 제품인 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캐리어 형태로 출시한 에어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들이 이제 많이 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수많은 전문적인 이제 장비들 중에 낚시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쿨러 대형 쿨러입니다. 이 쿨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펠리칸 쿨러는 캠핑과 낚시에 최적화된 쿨러로 이제 보온행재, 그러니까 그 충전재라고 하죠. 이 충전재가 폴리우레탄이 2인치나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사이즈죠. 그래서 격벽이 생각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사이즈가 생각보다 조금 크죠. 이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쿨러 같은 경우는 이제 80QT라고 75·6m급입니다. 부시리, 농어, 대구, 갈치 등 다양한 좀 대형 사이즈가 있는 어종에 사용하기 좋은 쿨러입니다. 캠핑을 하실 때 이제 이용하시는 차량이 이제 벤형이라든가 아니면 콜로라도 그리고 뭐 쌍용의 뭐 렉스톤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이렇게 밴 형식이나 픽업 트럭 형식의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정말 사용하기 좋은 쿨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노지나 이제 캠핑장을 가서서 캠핑을 하시는데 이제 여름에 땡볕에 두어도 안까지 열이 흡수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얼음을 넣어두면 뚜껑을 열지 않을 경우에 80QT 같은 경우는 이제 10일이 갑니다. 10일. 그 정도로 보냉 능력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 보냉 능력은 이제 사이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펠리칸 쿨러는 이제 20L급부터 230L급까지 정말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어요. 활동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쿨러는 이제 80QT 70L급. 대형 어종 낚시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좀 대형 사이즈인 이제 80QT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보냉력이 워낙 좋아서 갈치 낚시 가서 이틀 내내 낚시를 하셔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도나 이제 통영 쪽에 나가서 방어, 부시리 이런 어종을 낚아도 이틀 정도 낚시를 해도 이제 내장 제거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쿨러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외형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게 폭은 그 80QT 기준입니다. 80QT 기준으로 이 폭이 1m입니다. 1m 8 정도 돼요. 1m가 조금 됩니다. 이 정도. 지금 보이시죠? 이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폭 사이즈는 이제 55cm 정도, 55c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사이즈는 이제 대장 쿨러라고 하는 이제 대형 쿨러 사이즈에서 한 5cm 정도에서 10cm 정도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대장 쿨러보다 이제 5cm에서 10cm 정도가 큰데 그 사이즈에 대한 크기는 이제 안전성과 그리고 이제 충전재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전재 양에서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거는 76L급 80QT입니다. 80QT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만 딱 보시면은 이제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딱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캠핑 테이블로 사용하셔도 손색이 없고요. 이게 컵 홀더가 이렇게 네 군데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제 쿨러를 사용하시면서 음료를 이렇게 컵 홀더 속에 놔도 이제 흔들리거나 이제 쏟아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잡이 부분이 정말 튼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잡이 부분이 이만큼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좀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좀 크기는 해요. 지금 앞쪽에 이제 고정용 이제 버튼식 고정 장치가 있어요. 이 버튼식 고정 장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야지만 열립니다. 이렇게 당기면 열리지 않아요. 당기면 열리지 않고 꼭 한번 눌러줘야 이렇게 열리고 닫을 때는 툭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대형 쿨러기 때문에 이동할 때 좀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퀴, 이동용 바퀴가 큼지막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건 장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선박이나 아니면 캠핑장에서 이제 쿨러를 놓고 어딘가 이동을 하고 왔다 갔다 할 때 내용물에 대한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하게 시건 장치를 걸 수 있는 이제 시건 장치가 있고요. 이 시건 장치 밑에는 뭐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병 따개, 그러니까 그 맥주 병이라든가 음료수 병을 딸 수 있는 이제 병 따개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쪽으로 와 보면 이게 이런 식의 이동형 손잡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동형 손잡이 같은 경우는 되게 튼튼해요. 이 부분도 이렇게 가볍게 들어서 바퀴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 이동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형 손잡이도 내장에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를 한번 볼게요. 자, 버튼을 열고 이렇게 열어보면 겉사이즈는 충전재가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2인치입니다. 2인치 이만큼의 충전재가 좀 들어가 있어서 사이즈는 좀 크게 되어 있죠. 근데 내부 공간은 76L, 77L급 쿨러입니다. 그래서 방어나 부실이 뭐 갈치, 농어, 대구 등 다양한 오종을 이제 낚시를 해서 보관하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펠리칸 쿨러가 이제 낚시용으로 사용하면서 가장 좋은 기능이 뭐가 있냐면 펠리칸에서 나오는 모든 엘리트 쿨러 이런 형태의 쿨러는 물에 뜹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제 배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이제 전복되는 이제 물에 빠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쿨러 자체가 이제 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한 두세 명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동하기 위한 편의 장치인 이제 바퀴라든가 이제 손잡이라든가 이 다양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무게는 뭐 말씀드리지만 좀 무거워요. 아무래도 충전재가 폴리우레탄 재질이 이제 좀 두껍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냉력이 상당히 좋은 만큼 그 충전재의 무게로 인해서 아무래도 다른 쿨러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펠리칸에도 출시한 이 엘리트 쿨러 같은 경우는 무거운 이유가 이제 충전재 자체가 고급 그리고 성능이 좋은, 효율이 좋은 폴리우레탄이 2인치나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쿨러를 가지고 대구 낚시를 가든가 아니면 이제 방어나 부실이 낚시를 가려고 했어요. 제가 갈치 낚시는 올해 이제 시즌 오프를 해서 좀 다른 대형 우정을 가지고 낚시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너무 많이 상향이 됐고요. 낚싯배 쪽은 아무래도 이제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좀 오락가락 합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겠지, 낚시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권에는 아무래도 저도 뭐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좀 집에서 이제 거리두기에 좀 참여를 하셔야 코로나가 아무래도 금방 잦아들어야 낚시를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조만간 이제 저는 이제 1월 초나 중순까지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낚시를 못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일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완도나 여수나 뭐 통영 이쪽 남해 쪽에 대형어종 낚시를 하면서 실제 실사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조만간 바다에서 실사용하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